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항상 헷갈리고 틀리고 있는 단어 쌍들. 의미는 분명히 비슷한데 나도 모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쌍을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finish, end. 이 두 단어는 흔히 헷갈려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단어 모두 뭔가 끝내다 라는 의미와 많은 경우에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서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많긴 합니다. 오늘 볼 단어들이 굉장히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서는 같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Finish. Finish. 주로 이 단어는 뒤에 어떤 물건이 뭔가가 나오면서 그것을 끝내다 라는 의미지만 여기서 완전히 완성을 시키고 마무리를 했을 때 끝나가면서 했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이 다음에 ing 단어가 와도 됩니다.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 thought I could finish the whole pizza. I thought I could finish the whole pizza. 전체 피자를 다 먹을 줄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내다, 다 먹다 라는 과정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요.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Have you finished cleaning your room? 이런 식으로 ing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방 청소하는 것을 모두 끝냈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완성을 하거나 완전히 끝낼 때 이런 걸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반대로 end. end. 이 단어는 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 끝나는 건 맞지만 주로 중단을 시키거나 멈춰버릴 때 특히 부정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특히 부정적으로 멈추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을 끝맺음을 해버릴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was time to end the lies. It was time to end the lies. 이제 거짓말을 끝낼 시간이 되었다. 멈출, 중단할 시간이 되었다. The company wanted to end their losses. The company wanted to end their losses. 회사는 그들의 손실을 그만 멈추고 중단시키고 싶었다. 다음은 revise, edit. 이 두 단어는 모두 수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꽤 다른 수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서나 작품에 사용할 때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revise. 이 단어는 조금 더 큰 수정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추가할 때 지울 때, 단어나 문장을 옮기거나 뭔가를 대체로 사용할 때,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I had to revise the wording of that sentence in the contract. I had to revise the wording of that sentence in the contract. 그 계약서에 있는 문장이 단어들을, 단어 구성을 고쳐야 했다. Please revise the contract to reflect our suggestions. Please revise the contract to reflect our suggestions. 우리가 얘기한, 우리가 추천한 이런 건의 사항들을 반영이 되도록 이 계약서를 수정하세요. Edit. 이건 반대로 더 간단한 것들에 대한 얘긴데요. 예를 든다면 대문자, 소문자, 문장, 부호, 구두점, 철자와 오타 등을 고칠 때 이런 간단한 문법적인 실수들, 이런 간단한 실수들, 이런 것들을 고칠 때 조금 더 사용합니다. 더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 made a few minor edits such as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I made a few minor edits such as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여기선 이걸 명사로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사소한 작은 수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나 이런 문장부 구두점 같은 것들. Editing might take just a few minutes, but revising takes a lot more time. Editing might take just a few minutes, but revising takes a lot more time. 작은 것들을 수정하는 건 몇 분 안 걸리겠지만 큰 것들을 방향을 수정하는 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음은 hope, wish. Hope, wish. 이 두 단어는 시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개 모두 소망하고 소원한다 라는 의미지만 시제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Hope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거를 말할 때는 과거형, 현재와 미래 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 hope you found your food to your liking. I hope you found your food to your liking. 음식이 당신의 맛에 맞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쓰시고요. I hope you are all right. I hope you are all right. 너가 무사하길 바란다. 지금 현재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Hawaii next week.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Hawaii next week. 다음 주에 하와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와 미래는 현재형, 과거는 과거형. 이렇게 조금 간단한데요. wish. 이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과거는 과거 완료형, 현재는 과거형, 미래는 would를 사용합니다. I wish I had studied more for the test. I wish I had studied more for the test. 내가 시험을 위해서 전에 더 많이 공부했기를 바란다. 그럴 걸, 이런 후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I wish I had $1,000,000. I wish I had $1,000,000. 내가 100만 불이 있었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에서 과거형을 사용하고요. I wish she would reply soon. I wish she would reply soon. 곧 그녀가 대답을 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would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award, reward. 이 두 가지는 한국말로 하면 좀 간단해지는데요. 둘 다 상은 상이지만 award, 이건 바로 무언가를 잘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특별한 상, 상장, 트로피를 의미하지만 reward, 이거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e received the gold medal as an award in the Olympics. We received the gold medal as an award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상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The government gave money to the athletes as a reward. The government gave money to the athletes as a reward. 정부는 그 운동 선수들한테 돈을 보상으로 주었다. 마지막으로 miss, lose. miss, lose. 이것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데요. miss는 뭔가를 얻거나 잡거나 출석하는데 실패를 했을 때 사용이 되고요. lose는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사용합니다. I missed the bus. I missed the bus. 내가 버스를 놓쳤다. 실패를 했다. I lost $100 on the game. I lost $100 on the game. 나는 게임에 100불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 때 이건 lose. 비슷하게 사람과 사용할 때는 누군가가 그리울 때는 miss. 누군가 떠나갔을 때 lose.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I miss my friend. I lost my friend. 첫 번째 거는 내 친구가 그립다. 두 번째 거는 내 친구를 잃었다. 이 의미가 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실수 유발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Finish, end, revise, edit, hope, wish, award, reward, miss, lose.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